안녕하세요. 오늘은 누구나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제가 자반무침을 준비했어요. 간단하고 쉽게 맛있게 준비해 볼게요. 부드럽고 맛있는 자반무침에는 이 자반이 50g이에요. 그리고 대파 절반하고 이 청양고추가 좀 들어가지만 비린 맛이 덜 나요. 청양고추 두 개. 이 자반은 사각으로 나오잖아요. 근데 50g 정도를 이렇게 떼서 이렇게 하나하나 얘는 좀 떼줘야 돼요. 묻혀놔도 서로 이렇게 엉기지 않도록 이렇게 세심하게 띄워주셔야 돼요. 그래야만이 묻혀놔도 골고루 양념이 잘 배진답니다. 자, 대파 절반도 이렇게 딱 절반 갈라서 송송 썰어놓고, 청양고추도 둥글둥글하니 좀 이렇게 송송 썰어주고. 썰기 준비는 다 됐어요. 이제 양념 준비를 해야죠. 자, 다진 마늘 반 수저하고 여기에 물을 좀 100ml 정도 넣어주세요. 100ml. 그래야 촉촉하니 맛있지. 그리고 매실원액이 없으시면 설탕 반 수저 넣어주세요. 진간장. 세 수저. 그리고 요 까나리젓 한 수저. 고춧가루 한 수저. 간을 봐야지. 살짝 싱거울떡 같네. 진간장을 한 수저 던져줘야 되겠네. 이 불에다 한번 끓여줘야 돼요. 그래야만이 저 반찬이, 자반이 부들부들 맛있어져요. 마늘 끓일 필요 없이 한 번만 이렇게 푸르르 끓여주면 양념은 다 된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자반에다가 이렇게 부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. 여기에다 이제 마무리로 대파랑 청양고추 넣어주고요. 참기름도 한 수저 넣어주고. 자, 이렇게 깨도 넣어주고. 자, 이렇게 툭툭툭 털어가면서 이제 조물락 해주면은 간단한 자반무침은 또 완성. 양념장을 안 끓여서 부숴도 또 맛있기는 해요. 그렇지만 좀 부드러운 맛이 없으니까 한 번만 푸르르 끓여서 이렇게 그냥 바로 자반에다 부어주면 이렇게 반찬이 금방 완성이 되고 또 끝까지 냉장고에 넣어놔도 부들부들하니 드실 수가 있어요. 자, 아이들도 좋아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요 자반무침. 그리고 이 도시락 반찬에도 너무 좋아요. 이 자반무침. 자, 간단하니까요. 오늘 저녁 이렇게 함께 만들어 드셔서 즐거운 식사를 하시고요. 우리가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